도자회화를 하는 오만철 작가입니다. 저는 도자의 회화를 융합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꾸준히 작업을 해왔습니다. 저는 한국화에서 문인화, 수묵화를 전공해서 한국화에서 나오는 발묵과 파묵, 거친 어떤 일필휘지의 느낌을 도자에 새겨넣는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뭔가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 도자를 펼쳐서 새로운 어떤 캠퍼스 형태의 상황을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다랑아리를 모티브로 해서 작업을 했는데, 다랑아리는 세계적으로 문화유산 중에 우리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었고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초중 약 75년에서 100년에 걸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작업인데, 그 당시 그 다랑아리의 실물은 위에 반, 밑에 반 쳐서 봉합을 해서 다시 구워내는 작업입니다. 그 당시의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대작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어떤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물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불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았고, 특히 우리나라 백자 그 대호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 다랑아리는 조금 커지면 거의 주저앉거나 내려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 치는 형식이 되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나온 겁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백자 대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랑아리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쳐서 봉합을 해서 만들다 보니 보통 윗부분에는 반듯하고 약간 밑에 하단부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악력에 의해서 약간 찌그러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의 어떤 그 현대적인 선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고 현대적인 느낌하고도 잘 어울리고 어떤 그 자연스러운 자연미가 있고, 그래서 그 다랑아리는 우리의 어떤 문화유산 중에 유산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다랑아리의 특징은 어떤 그 당시에 그 사용하는 그 용기로서 장류, 특히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뭐 이런 것들을 담아먹는 어떤 담아놓는 용기로서 사용하다 보니 오랫동안 있으면서 배어나오는 어떤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상황을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어떤 자연스러운 우리의 어떤 다랑아리 어떤 그 자연스러운 어떤 일그러진 듯 어그러진 듯 그런 느낌도 많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냈고, 또한 다랑아리는 우리 조선 도공의 어떤 절제미가 묻어 있는 아주 가장 조선 도공들의 우리 한국적인 어떤 그 이념하고도 잘 맞습니다. 그런 그 부분을 조선 도공들의 어떤 절제미와 생활 철학을 담아내서 또 현대적인 어떤 맛과 멋과 융합을 해서 새롭게 작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다랑아리는 흙의 물성, 불의 물성, 또 그 오랫동안에 온 고온의 어떤 느낌, 모든 것들이 다 삼박자가 맞아야지만이 새로운 어떤 작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원래 다랑아리 이후에 뭔가 그래서 상감기법으로 한 뒤에 마지막 단계에 이 배경에 오치를 한 작품으로 새롭게 시도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런 자개라든지 금박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천연 물질인 옷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이런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다랑아리를 처음에 작업을 해서 소성을 한 3,330도로 소성을 한 후에 위에 배경에 오치를 하고 다시 나전을 붙이고 다시 위에 오치를 하고 이런 반복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옷과 영어를 할 수 있는 도자기를 같이 융합해서 하는 작업으로서 새롭게 시도되는 작업입니다.